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자, 다음 사연 빨리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뭘 잘못 알고 있어 지금. 신나래 씨. 대화가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갔어요 지금. 신나래 씨. 근데 이름이 또 왜 갑자기 그 얘기 나온 다음에 이름이 또 신나래야. 미국인 신랑과 엄마의 아찔한 첫 만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에 사는 결혼한 지 5년차 중고세대기입니다. 2010년 1월에 미국 신랑과 엄마를 뵈러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겪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그래요. 한국에 오자마자 엄마께 큰 절을 올리고 저는 짐을 풀러 제 방에 신랑 잠깐 눈 좀 붙이겠다고 손님 방으로 들어갔어요. 엄마는 부엌에서 저희를 위해 음식을 하고 계셨고요. 제가 짐 정리를 하다가 엄마! 나 편안한 옷 좀 줘! 잠깐만 기다려요. 그런데 잠시 후 어디서 빵! 하고 무슨 폭탄이 터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전 소리가 들린 손님 방으로 뛰어갔죠. 그곳에 가보니까 엄마는 옷을 고르고 있었고 신랑은 경직된 자세로 바닥에 앉아있더라고요. 엄마! 엄마! 좀 방금 무슨 소리야 이게? 어? 뭐? 방금 방귀 낀 거? 엄마! 사위 앞에서 방귀를 끼면 어떡해! 말도 안 돼 엄마. 엄마가 이상한 엄마야. 야, 이 상황에서 이만 아, 얘는 못 듣잖아. 외국인이라고. 외국인이라고. 방구를 왜 못 들어? 말도 안 돼. 못 알아듣잖아. 얘는 못 듣잖아. 얘는 못 들어보. 아, 뭔 소리야? 못 듣기 뭘 못 들어? 아니, 한국말 못 알아듣는데 왜? 아니, 그거랑 방귀랑 뭔 상관이야? 어머머머. 어머머. 나는 한국말을 못해도 당연히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지. 내가 미쳤나봐. 방구를 못 알아들어. 정말이지 신랑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. 게다가 우리 엄마 키가 155cm에 신랑이 194cm거든요. 어머, 엉덩이 엄마의 엉덩이와 신랑의 얼굴이 딱 교차되기는 거기서 그냥 빵 한 거예요. 신랑은 앉아 있었으니까 엄마 서 있었고 딱 얼굴과 엉덩이가 4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기네요. 감사합니다. 예, 4년인데 신나래 씨 남편.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올리셨나 봐요. 7만 원이요. 저도 7만 원이요. 저도요. 7만 원입니다.